안녕하세요. 동물들의 이모저모를 쉽고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TV 동물백과의 김아련입니다. 순하고 귀여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으로 인기가 많은 고양이 스코티시폴드는 반려묘로 인기 있는 동물인데요. 다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사람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은 스코티시폴드의 특징을 TV 동물백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스코티시폴드는 1961년 스코틀랜드에서 양치기 윌리엄 로스가 특이하게 귀가 접힌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면서 애완묘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귀가 접힌 부분은 돌연변이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귀가 독특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스코티시폴드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초기 육종 과정에서는 접힌 귀가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 고양이 애호가 협회에서는 등록이 거부되었죠. 이후 브리티시 쇼트 헤어와 아메리칸 쇼트 헤어, 이그저틱, 페르시아 고양이 등과의 교배를 통해 현재 스코티시 폴드 외형을 갖게 되었고, 1978년 국제 고양이 애호가 협회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스코티시 폴드의 외형을 살펴보면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접힌 귀인데요. 갓 태어난 새끼는 일반적인 귀를 갖고 있고 2에서 4주가 지나면 귀가 접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생후 3개월 때 귀 모양이 평생 지속됩니다. 얼굴, 목, 몸통, 다리는 모두 짧고 통통한 편이라 귀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애완묘로 인기가 많습니다. 온몸에는 짧고 부드러운 털이 조밀하게 나 있고 털의 색과 무늬는 매우 다양합니다. 머리는 넓은 편이며 주둥이가 짧습니다. 두 눈 사이의 거리는 다소 먼 편인데요. 부드럽고 상냥한 인상으로 올빼미, 테디베어, 픽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스코티시폴드의 성격은 매우 조용하고 인간과도 금방 친숙해지는 면이 있어 반려묘로 적합한데요. 외부의 환경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대담한 성격이라 낯선 곳에서도 겁먹지 않고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코티시폴드를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귀가 접혀 있어 외이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유전적인 질병으로 관절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코티시폴드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접힌 귀가 매력적이지만 귀 질환에 취약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TV 동물백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동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